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의 메달남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88! 880km, 88일째, 네, 이제 달리러 나왔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아, 저희 또, 유튜브도, 구독수가 이제 자꾸 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의 도전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좀 한 가지씩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응원의 댓글도 좋지만 저는 이런 거를 도전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거를 도전했어요. 이런 어떤 댓글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곳은 제가 이제 앞차기로 몸을 푸는 곳인데요. 자, 어휴! 자, 네, 지금 오면서 지금 집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터가,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10분 정도 몸을 풀면서 이제 몸풀 운동을 했고요. 또 오면서도 계속 앞차기 또 뛰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오리걸음으로 좀 걷기도 하고 그래서 몸을 좀 더 릴렉스하게 다시 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러분도 무조건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 전에는 꼭 10분 몸을 푸세요. 몸을 충분히 풀고 뛰어야 됩니다. 저도 뭐 무릎 부상도 오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몸 푸는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씨는 무지 흐려요. 곧 비가 막 올 것 같은데 이 전에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아, 운치 있죠. 저는 이 부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벚꽃 피면 예쁘고 이렇게 눈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앱을 켜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88일째 뛰고요. 내일 모레 토요일날 또 전마협에서 잠실에서 10km 달리기 또 대회가 있어, 훈련이 있죠. 있어서 이틀 동안 또 잘 뛰어야 될 텐데, 어제 신기로 갱신했죠. 44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시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500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1.7km, 평균 속도 11.4km입니다. 네. 아, 평균 속도도 500m지만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빠졌습니다. 나머지 또 달릴게요. 날씨가 많이 흐려요.
한 2km, 2.5km 지나니까 빗방울이 막 떨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열심히는 달렸어요. 지금 이제 보면서 500m 지점에서 이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비가 다 젖었으니까 손도 젖고 폰도 좀 젖고 그러니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제 달려서 왔습니다. 500m 지점에서 좀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빗길을 그냥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평균 지금 나온 게 13.3km. 지금 45분. 와, 45분. 어제가 44분 신기록 나왔고요. 오늘 진짜 만약에 비만 안 왔으면 어쩌면 오늘 또 신기록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나의 기록을 갱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도 정말 45분 걸렸다는 거. 그거는 정말 지금 신발이 다 젖었어요. 신발 다 젖었고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뛰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계속 비 옵니다. 지금 다리 밑까지 와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88일 88하게 한번 뛰어봤습니다. 조금 더 60분 같아서는 정말 44분이 아니라 43분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내일 모레 잠실에서 한번 그 기록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하시고요. 자, 신발 한번 찾습니다. 신발. 네. 자, 지금 이렇게 막 신발이 다 젖었어요. 지금 신발 다 젖고. 네. 지금 물소리 들리죠? 지금 비. 네, 지금 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지금 나오니까 지금 비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예.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네, 비 오지만 그래도 힘있게 한번 하루 시작하십시오. 자, 전 다림 떼서 체력 운동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